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값을 구하는 문제죠. 자, 사인 30도, 코사인 45도, 탄젠트 30도, 사인 60도를 외우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운 걸 잊어먹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. 이쪽으로 와볼까요? 자, 두 개의 삼각형을 기억하면 됩니다. 첫 번째 삼각형은 45도, 45도 삼각형. 그래서 길이가 두 개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죠. 자, 이 삼각형을 기억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60도 30도 삼각형.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?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죠. 자, 이 두 개의 그림만 기억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인 30도잖아요. 사인 30도는 30도가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돌려서 그리면 되겠죠. 여기 30도, 여기 60도니까 일단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고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죠. 30도에 대해서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. 2분의 1. 그렇죠? 그 다음 코사인 45도는 45도의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.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. 그 다음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됩니까? 탄젠트 이렇게 되네요.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그 다음 사인 60도, 60도에 대해서 사인 이렇게 되죠. 2분의 루트 3. 자, 특수한 각의 삼각빗 값을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이 삼각형 모양을 기억해가지고 찾아,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